임신 2개월 권금희 씨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9주 3일 됐었네요. 2.8cm. 남편 동우 씨는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우 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크레인 수리기사인 동우 씨는 동국제강의 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지난해 3월 회사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금희 씨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한 11시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동우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지금 실려갔다. 어디 어디 병원에 응급실로 빨리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가니까 그냥 선생님이 일단 그냥 앉으라 하더라고요. 침대에 저보고 앉으니까 이동우 씨 사망하셨다고. 그토록 바랐던 아이도 보지 못한 채 동우 씨는 일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우 씨는 크레인을 고치던 중 안전띠를 묶어두었던 와이어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동우 씨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얘기만 했어요. 왜 거기다가 걸었는지 모르겠다고, 안전벨트를. 본인이 왜 걸었는지? 네, 거기다 걸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만 얘기하셔가지고 저희는 처음에 우리 신랑이 잘못했나? 무슨 실수로 그런 건가 이랬는데.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올라가기 전에 그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전원을 차단하고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은 이제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하는 이제 여기 고인과 함께 그때 네 명인가 올라갔었는데 그 천정 크레인 높을 때는 천정에도 신호수를 한 사람 두고 또 지상에도 신호수를 이렇게 두게 돼 있어요. 근데 또 그날은 천정 크레인에 지정됐던 신호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동국제강은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임원진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간단히 왔어요. 합의금에 처벌 불원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도 뭐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야 이 돈을 주겠다. 변호사비 아끼시고 합의하시죠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금희 씨는 서울의 동국제강 본사를 찾아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동국제강 대표의 공식 사과와 사망사고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동국제강은 이동우 씨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까? 동국제강에 공식 취재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9월 화성시 화일약품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17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진 중대재해사고였습니다. 오자마자 나는 바로 아들을 있는지 여기 영안실에 있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있는 줄 알고 아들을 바로 오자마자 볼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들이 안 보여.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형사들한테 했더니 처음에는 병실에 있는 줄 알았죠. 사망자는 29살 청년 김신영 씨,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얼굴이 만신창이 됐었어요. 말이 아니에요. 막 유리 파편이고 뭘로 맞아가지고 무릎도 나가고 갈비뼈도 나가고 막 튕겨져 나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신영 씨는 어머니에게 딸보다 더 곰살맞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가끔 제 방에 가면은 너무 생각나가지고. 폭발은 막힌 배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비를 하기 전 기계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 노동자가 정비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화일약품은 반응기 배관 중 일부가 막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정비하도록 하면서 기계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비 전문가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막힌 밸브를 여는 위험한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29살 신영 씨의 안타까운 죽음.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화일약품은 수사 중이란 이유로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신영 씨의 부모는 화일약품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50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진상규명, 이제 얘가 어떻게 해서 했나, 이제 사과를 와서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은 책임자 처벌을 받아야 돼, 당연히. 그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신영이 같은 애들이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를 해야죠. 파리바게트로 유명한 SPC의 계열사 SPL에서 한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사고 예방 영상입니다. 소스를 배합하는 교반기의 끼임 사고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살 이유미 씨는 이 영상처럼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인께서 이제 발견되었을 때 이제 기계에 거의 뒤집어져서 개불구나미 서기 한 자세처럼 완전히 서 있는 자세로 끼어 있었다라고 하시고요. 최초에 발견했을 때 이제 고인을 꺼내려고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고인이 잘 꺼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입니다. 동료들이 교반기에서 소스를 퍼냈지만 유미 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사고가 난 교반기입니다. 뚜껑도 없었고 자동 멈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살았겠죠. 간단해요. 여기 옆에다. 여기 옆에 비상정지 스위치 있어요. 스위치 여기. 그것만 눌렀으면 살았어요. 이 부분이 비상정지 스위치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말렸을 때는 이걸 누를 수가 없죠. 자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전작업 표준서에 교반기 작업은 2인이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시 유미 씨는 혼자였습니다. 정말 그 안전장치만 있었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2인 1조만 됐었어도 우리 딸을 이렇게 뺏어가진 않았을 텐데. SPL 강동석 대표이사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사측이 2인 1조 작업 규정을 어겼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2인 1조 작업 대상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희 내부 작업 표준서에 의하면 소스 배합이라고 하는 1년의 공정을 두 사람이서 함께 하는 작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인 1조죠. 2인 1조라고 단언 짓기 어렵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SPL에서는 흰 천으로 사고 현장이 가려진 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느라 큰 충격을 받은 노동자들까지 작업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어떻게 취급받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30살 청년 손민혁 씨. 지난 2월 전에 없던 극심한 피로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계속 근데 속이 메스껍더라고요. 토를 하고 싶은데 토는 안 나오고 처음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통호버스에서 하다가 이제 기사 아저씨 집까지 가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자고 싶고 그냥. 피부와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진료를 받은 결과 병명은 독성 간질환. 간 수치가 470으로 일반인보다 11배 넘게 높았습니다. 온 몸에 피부 발진도 생겼습니다.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발진 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혁 씨가 다니던 김해의 대응 R&T 노동자 13명과 이웃 도시 창원의 두성산업 노동자 16명한테서도 유사한 독성 간질환 증상이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응 R&T와 두성산업은 모두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체. 피해자들은 모두 유독성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척제입니다. 금속의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을 제거하다 보니까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신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물질은 작업 환경 측정을 해서 노출 기준의 50%가 초과를 하면 국소배기 장치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유독가스를 빨아들이는 국소배기 장치가 문제였습니다. 두성 같은 경우는 국소배기 장치가 없었던 거고요. 아, 예. 예, 대응 R&T 같은 경우는 국소배기 장치는 있는데 성능이 미달됐던 거예요. 창원지검은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두성산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증세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응 R&T 대표 이사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죠, 이 뭔가. 진짜 똑같이 두성이랑 똑같이 난 건데 두성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안 됐으니까 억울하죠, 저희는 지금. 더 억울한 것은 안전 문제에 대한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대응 R&T는 노동 강도가 강한 현장이라고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고하고 승인받게 했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의 메신저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관리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모 울고 이랬어요, 막. 진짜 화장실 남편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거. 내가 화장실 가는 거에 너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조장들이 다 남자니까 관리자들은 다 남자거든요. 내 회사에서는 많이 간다, 체크해야 된다. 횟수 체크해가지고 막 진짜 횟수 체크했더라고요. 그 표가 있었어요? 표가 있었어요. 횟수 체크하면 표가 있어요. 누구는 몇 번 가고 한번 가면 몇 번 동안 있는지. 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 예방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마다 1회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응 R&T 노동자들은 사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비판합니다. 12월 20일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 8시부터 하자고 회사에서 공문 보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마다 개최인데 이걸 안 하게 되면 회사에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해야 되니 와지 못해서 회의는 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회사 바쁘다 하거든요. 나가버립니다. 안건들도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느끼기로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한 수단이죠, 저희는. 노동자들이 안전점검을 하려면 별도로 조퇴나 휴가를 쓰게 했습니다. 안전점검 한번 돌아보자. 어떤 문제점 있는지 우리랑 같이 돌자. 싫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저희끼리 돌았습니다. 나중에는 막 와갖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아, 그 현장 직원이, 노한 부장이 현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겠다는데 너 왜 그러노? 이랬다 했더니 나중에는 안 되니까 112에 신고를 하더라고. 안전점검 활동을 방해하다가 급기야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조퇴했잖아요, 저희가. 조퇴를 했으니까 회사 밖으로 나가라는 거거든요. 조퇴를 했고 연차를 썼으면 회사에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더라고요. 아, 여기 직원인데 조퇴 쓰고 연차 써도 못 들어올 때는 아니지 않냐. 여기 직원인데. 경찰 와가지고 경찰이 제재하려고 했는데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있으니까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 경찰도 옷을 애매한 거예요. 내보내기도 애매하고. 이 뭐 끌어내려고 하니 직원이고 직원인데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2년 전 화재가 났을 때도 노동자들의 안전점검 활동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불끄러 갔다가 근무지 이탈해서 네 자리 깔았죠. 자리 이탈했다면서? 네? 이해 안 되시죠? 이건 이해 안 되시죠? 회사에 불이 났어요. 네, 불을 꺼야 되니까 바로 뛰어갔거든요. 이제 사무실에서 내려와가지고 생산장은 이제 자리를 이탈했다. 우리 불끄러 갔다가 산부위원이라 조사도 해야 된다. 왜 불난지도 원인도 알아야 된다. 사진 찍고 하니까 승인은 안 했는데 왜 이동했냐. 자기 자리에서. 그냥 불타는 거 보고 있어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경고장 날아왔어요. 공문도 날아와. 회사에 공문이 직접 왔습니다. 당시 사측이 보낸 경고장입니다. 교부 사유는 현장 안전점검 중단 요청에 불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R&T가 PD수첩에 보낸 답변서. 화재가 아니라 화재의 전 단계인 연기 발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응 R&T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국소 배기장치 성능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측이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의견을 들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두성산업은 기소하고 대응 R&T는 불기소한 이유가 뭘까? 검찰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기소했고 의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만 해도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을 방문하는 등 성의를 보이던 사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떨어지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당합니다, 회사가. 우리가 뭘 큰 소리 칩니다.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너무 당당해가지고. 대응 R&T의 최고 경영자 유진수 회장. 충효예 대학을 설립해 충효예 사상을 전파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유진수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대흥 R&T 화학약품 중독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회사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저쪽에 노동청에서 네네. 전 공렬 조사해 봤거든. 네. 해보니까 여기
지금 처음 투입한 그 공격 말고는 네네. 아무도 입어낸 게 없다 이거. 아, 그 안에서는 그러면 재해가 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이제 노동청하고 저 전국의 그 저 산재하고 네. 그분들이 다 합의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미 그 결정이 나 있을 건데 그냥. 한편 두성산업은 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경제 단체들도 대통령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한 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면 사업주 처벌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 무엇일까? 대표 발의자는 박대출 의원입니다. 이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렵게 만든 법인데도 유가족은 다시 거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제 뱃속에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금희 씨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 넘어가면 그냥 아빠가 일을 하다 사고로 돌아가셨어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빠가 왜 어떻게 억울하게 죽었고 엄마가 그걸 너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